안녕하세요. 베라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라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이렇게 떨면서 하는 것들 할 건 다 안 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합보도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저희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2만 뷰를 넘었어요. 어휴, 네. 대단합니다. 예. 지난 1회차에도 1만 뷰 가까이 돼서 놀라웠었는데 지금 2회차에 2만 뷰 넘어서 예.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네. 성원에 보답하도록 더 좋은 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지난 뭐 요즘 추위도 추위고 해서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신 거죠? 네, 건강합니다. 아, 그래요? 우린 추울수록 건강합니다. 네, 저는 박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셔가지고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방송도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빨리 북한의 그런 세력들을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한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3회차죠? 북한 네, 관련해서 북한에서 첫 번째 뉴스는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대해서 두 줄로 노동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국의 그 축구죠. 예, 한국의 네, 그 아시안컵이 네. 북한에서 예선이 열린다고 해요. 근데 네, 예선이 열린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첫 남북 대결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당국이 참수 작전을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이후에 김정은 경호 문제로 호위 사령부와 국가 보위성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세 가지로 한번 네.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 두 줄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북한이 이제 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6면 최하단.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신문은 보통 뭐 20면, 30면으로 나가지만 북한은 적을 때는 종이가 부족할 때는 4면, 그래도 종이가 조금 풀릴 때는 6면으로 노동신문을 인쇄하는데 그 6면 제일 끝에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그 취임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는데 북한의 노동신문은 딱 두 줄로 보도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뉴스가 될 수 있는 뉴스인데 그 내용도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워싱턴에서 취임식이 진행됐다. 딱 그야말로 두 줄이죠. 그러면 박사님 기존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미국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런 보도를 계속 실었었나요? 노동신문. 그 노동신문이 좀 들쭉날쭉했습니다. 네. 부시같이 뭔가 그 강력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지도자가 등장할 때는 보도하지 않았고 오바마가 등장할 때는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는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이니까 그 처음에 초선일 때도 보도했고 재선일 때도 보도했고 그러나 올드 부시의 아들 부시가 취임할 때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뭔가 조금 유리할 것 같으면 보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트럼프를 그렇게 보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 배려다. 즉 미국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잘해보고자 하는 북미 관계가 좀 풀렸으면 하는 희망을 아직은 가지고 있으니까 취임식 때까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워싱턴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하죠. 아, 그러면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화의 그런 가능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근데 이 예외로 또 대서특필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데 예외를 또 아예 언급을 안 한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인데. 네, 중국도 네. 아마 공산당이 상당히 언론 통제를 해서 보도에 제약을 받은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언론 통제를 중국 정부에서 왜 했을까요? 아,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뭐 선거 운동 때는 물론이고 지금 당선 이후 취임식에서도 뭔가 중국에 대해서 자꾸 대립각을 세우고 관세 장벽이니 뭐이니 뭔가 무역 전쟁을 사실상 선전포고로 터뜨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당국으로서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 트럼프 정권 4년 동안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그야말로 그 전쟁 전야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언론 통제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이 맞춰보고요. 두 번째 소식은 한국 여자 축구 이제 아시안컵 예선이 북한에서 열리는데 우리나라 대표단이 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 몇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우선 우리가 스포츠에서 북한에게 열세인 것이 딱 하나. 바로 이 여자 축구입니다. 네. 북한의 여자 축구는 거의 세계 최강이고 어떤 때는 뭐 랭킹 1위에 올라간 적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자 축구는 다른 모든 스포츠, 농구, 뭐 남자 축구 다 강하지만 이 여자 축구만은 우리가 북한 축구의 열쇠다 보니까 네. 그것도 이제 응원이 치열한 평양에 가서 북한 선수단과 예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 이런 점이 아마 우리 선수단으로서는 그렇게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고 또 북한의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지금 5.24 조치 이후에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번 여자 축구단이 평양에 들어간다면 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민간 대표단이 평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어떻게 맞아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여자 축구연맹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금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지금 또 남북관계가 극도로 냉각기이다 보니까 또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저 북한에서는 이런 왜 외국에서 뭐 북한으로 와서 경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걸 또 굉장히 그런 정권에 대한 업적으로 과시를 하려고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준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글쎄 북한으로서는 뭐 김정은이 취임 이후에 이제 체육 그 아주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뭐 선수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뭐 뭔가 인센티브 제도를 내오면서 외국에 나가서 뭐 금메달을 따올 경우 뭐 아파트도 주고 승용차도 주고 뭔가 그 선심 정치 중에 하나가 스포츠가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마 김정은은 지금 남북 관계에도 뭔가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자 축구 선수단이 이런 절묘한 시기에 평양에 들어오니까 과연 남한 선수단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 또 응원할 때 북한은 그 축구할 때 특히 이제 응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에나 뭐 우리 대구 부산에서 이제 아시아 경기 대회나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을 때 미녀 응원단을 파견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우리 국민들도 그 눈을 많이 기울였는데 이건 뭐 남자 축구가 아니고 이제 여자 축구니까 뭐 미남 응원단을 또 조직해가지고 5.1경기장에 나와서 우리 여성들을 좀 하면서 뭔가 그 선심성 이런 행동들을 연출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그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경기 같은 걸 하고 이러면은 그 왜 나무 우리 저희가 그 박수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그렇죠. 움박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박수를 치다 이렇게 딱 펼치면은 빛이 나게 그 담뱃갑 안에 움박지를 붙여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광경을 또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북한의 강점이 또 이렇게 게임을 할 때 응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 선수들이 북한에 가서 그것도 평양에서 개최가 되는데 기죽지 않고 정말 잘 뛰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번 시간에 마지막 뉴스가 되겠죠. 보도가 되겠죠. 이제 우리 군이 참수 작전 이후 김정은 호위 사령 뭐
김정은의 그런 경호 문제나 이런 걸 해가지고 호위사령부와 국가 보위성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어떤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어떤 경우가 발생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수작전 하겠다는 건 김정은의 목을 자르겠다. 네. 빈라덴이나 무슨 사담 후세인이나 이런 독재자들을 미국이 처형할 때 쓰던 방법대로 김정은이 계속 핵실험해서 핵전쟁을 도발할 장본인이니까 김정은의 목을 자르겠다. 이게 참수작전이거든요. 우리도 이미 지난해 선언했고 미국도 선언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것을 동선이라고 말하는데 독재자에게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동선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 머무르고 네.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회의하느냐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건강 문제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후계자는 누구냐 저 사람이 죽으면 누가 대타가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네. 아, 김정은이 이제 그 참수작전이 나오고 나니까 거의 숨다시피 하고 다닌단 네. 말이죠. 무서워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신변을 책임지고 있는 호위사령관 윤정민 대장과 국가보위상 김원웅 대장 사이에 암초가 네. 벌어진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과거는 이제 그 경호 문제 때문에 김정은이가 삼지연을 간다. 그럼 바로 그 허위사령부에서 이제 그 국가보위성이나 또 인민군 보위국이나 여기에다 이제 알려줍니다. 네. 그래야 거기서도 이제 또 경호라는 게 삼선으로 돼 있으니까 일선은 허위사령부가 경호하지만 2선은 보위부와 보위국, 3선은 인민보안성이 경호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통보해 줘야 그 사람들도 그 경호를 쓴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윤정민이가 너무 김정은의 그 동선에 대해서 시크릿을 유지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때 이제 그 김원웅 보위상한테 잘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탕을 먹은 거죠. 경호를 제때 그것도 책임 문제는 묻고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이 권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거 이제 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 저게 뭐야 김재규가 싸우다가 결국 총질까지 해서 차지철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북한에 말하자면 그런 79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 호위사령관 윤정민 보위상, 보위상이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는 국정원장과 같은 직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암투를 벌리고 있다는데 어쨌든 뭐 북한이 망할 징조를 하나 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은 그때 김재규 그 사건처럼 그러면 북한 내에서도 그런 사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만 해도 뭔가 좀 지도자를 좀 이렇게 숭배하고 뭐 신성했는데 지금 이게 34살짜리 김정은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그 공포 정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봐도 사람들 윤정민이나 그 김원웅이가 봐도 이게 못마땅하고 한심하단 말이죠. 거기다 지금 김원웅이 같은 경우는 장성택도 잡고 현영철도 잡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사람인데 김정은이가 이 김원웅이를 지금 자르고 싶어도 토사구팽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는 겁니다.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힘이 커진 김원웅을 누가 잡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윤정민이가 제가 쏘아놓고 뭐 내가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독재자가 어느 절대 권력이라는 게 강한 것 같지만 그 바로 턱 밑에서는 하나의 그 파워맨들의 이전 투구가 벌어지기 마련이란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평양판 어떤 그 12.6 같은 그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싹트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권력 그런 기득권이 막강해진 호위사령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권력 다툼을 부추기고 있는 경우 그런 모습인가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김원웅이가 너무 지금 그 처형과 숙청의 돌격대장으로 써먹었는데 그리고 자를 때가 됐단 말이죠. 김원웅을 잘라야 되는데 이것도 자르자니 이것도 반발 세력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김정은 주변에서 경호하는데 무기를 휴대한 사람들은 바로 이 호위사령부와 국가보위부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국가보위부는 또 계급을 다 가지고 있는 군사 준군사 조직인데 어쨌든 지금 윤정민이가 더 파워게임에서 조금 우위에 있는 걸 보면은 김정은이가 국가보위상 그 김원웅을 잡고 견제하기 위해서 윤정민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사님 그러면은 이제 호위사령부라고는 이제 호위사령부는 이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기관인데 국가보위성이라는
이 기관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이 기관은 정확하게 어떤 기관인지 설명 예, 좀 해주십시오. 국가보위성은 과거 예. 불과 뭐 한 7, 8개월 전까지 국가안전보위부라고 불렸죠. 아, 전신이. 네, 예, 예. 전신이 국가안전보위부인데 이름만 바꿨고 이거 창설된 것은 1973년 5월에 창설이 됐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이가 그걸 창설할 때 자기네도 남조선의 중앙정보부 같은 좀 막강한 권력기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쓰다 보니까 그 당시 초대 국가정치보위부장이 누구였냐면 김병하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김일성이가 김일성 김정일이가 준 권력을 믿고 그야말로 민중이 쑥대 꼭대기 올라간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뭐야 그 횡포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자기가 또 김일성에 의해서 잘리게 되니까 권총 책상 서랍에 있던 권총을 꺼내서 자살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대 또 보위부장에 그다음에 이제 이름을 거기서 국가정치보위부에서 정치자를 빼버리고 국가보위부로 또 바꿨어요. 국가보위부장이 된 게 이대 보위부장 된 게 이진수라고 인민보안상 그 당시 사회안전상 하던 그 경찰 출신을 갖다 앉혔는데 이 사람도 1년쯤 지나서 황해북도 어느 군에 내려가서 현지 그 시찰하러 내려갔다가 그 요관에서 자다가 이제 밤나무 가스를 먹고 또 거기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은 저놈들이 하도 못되게 놓으니까 저 제명에 못 죽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 그다음부터 2대까지 부장을 임명하고 그다음 3대부터는 아예 부장을 안 뒀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부재 상태인 거예요? 부재 상태인데 뭐 김정일이가 겸직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뭐 당을 장악한 사람이 그 부장까지 겸직했다기보다 저는 결정권을 축소시키고 김정일이가 다 결재하게 하고 제1부 부장 제도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룡 부부장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권총자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1부 부장이 우동측이라고 김정일이 영구차 나갈 때 그 좌측 군인 중에 마지막에 섰던 그게 우동측이가 제1부 부장이죠. 그래서 그 우동측이 역시 또 김정은을 집권하고 또 숙청돼 버렸어요. 총살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 자리에 앉는 놈은 횡포를 부리는 것만큼 그 결국 자기한테 화살을 쏘았는데 그 이후에 김원웅이가 바로 1대 2대하고 부장이 없이 공백으로 한 20여 년 오다가 최초로 임명된 게 현재 김원웅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비교적 힘이 많이 주어진 그런 자리다 보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자르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는 사이에 지금 윤정민 호위사령관하고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뭔가 상당히 그 불길한 징조죠.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볼 때는 뭐 바람직한 징조지만 북한으로서 볼 때는 불길한 징조죠. 아 그렇군요. 역대 그 부장들이 내려오면서 다 이렇게 숙청되거나 또는 그 압박감이나 어떤 부담감 때문에 뭐 자살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호위사령부와 국가보위성에서 권력 다툼을 한다는 게 이게 온전한 충성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그야말로 어린 지도자. 이게 뭐 3대 세습에 어린 지금 세자급의 지도자를 놓고 그 밑에서 통 밑에서 이게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북한 권력은 정상적인 작동에서부터 이미 이탈했다. 열차가 리루짱에서 떨어지면 열차는 곤두박질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워맨이 지금 김정은 통 밑에서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미래가 밝지 않다. 대단히 암울하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 이 외에도 지금 조직 지도부와 뭐 총정치국 조직국과의 싸움 뭐 이 부처 간에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갈등하고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김정은이가 미숙한 지도자고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네 이게 어려운 문제고 그런데 박사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어떤 사항인지 좀 이해가 되고 하는데요. 박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질문인데요. 북한에서 왜 저희가 이래 때 김정은이 뭐 새해 첫날 새해에 들어서는 뭐 군부대를 시찰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해 이례적으로 이제 민생 경제를 먼저 챙기는 차원에서 민생 관련 현지 시찰을 했었다라고 전해 드렸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며칠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 또 군부대를 시찰을 했다고 해요. 네. 이런 행태를 놓고 이제 언론상에서는 김정은이 새로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
어떠한 그런 강력한 뭔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냐 이런 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연초에 이제 주로 민간 부문 가방 공장이니 뭐 족발 공장 여기 간 건 이제 내가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잘 보살피겠다. 애민 정치의 제스처였다면 지금 요 트럼프 등장 1월 20일 그 취임식을 전후해서 군부대를 방문하고 ICBM을 발사할 것처럼 음포를 놓은 것은 결국 내적으로 군부를 장악하고 군부의 긴장을 동원하고 지금 뭐 약간의 그 전시태세 비슷한 것도 발령이 됐거든요. 네. 이것은 뭔가 미국을 겨냥해서 북한 내적으로 전투동원 태세를 갖춰서 긴장을 조성하고 또 워싱턴의 백악관을 향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네하고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날리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그게 민생경제를 챙기다가 갑자기 군부대 시찰을 하면서 행보를 바꿨고 그럼에도 또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그런 취임식 관련 기사를 실었고 참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김정은의 그런 행보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한에서 어떤 소식이 나올지는 이제 또 저희가 한 주 후에 다시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합 보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배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배나TV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